멕시코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약 카르텔과 이를 제압하려는 멕시코 정부군과 시민 자경단 사이의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 분쟁 지역입니다. 한 해에만 수천 명이 실종, 살해되는 상황으로 살상 우범지대이죠. 20세기 마약 생산과 밀매가 묵인되며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정권 교체가 되면서 멕시코의 민주화에 따라 중앙 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정부와 카르텔 간의 보호 관계가 약화하였습니다. 특히나 2006년 출범한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정부 대 마약 카르텔 간의 분쟁이 격화되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라 주요 카르텔들이 해체, 분열되면서 신흥 세력들 간의 영역 이권 다툼으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 모양이 됐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멕시코는 지형과 기후가 마약 재배에 적합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마리화나가 일상적인 소비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마약이 주요 경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마약 재배는 산골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재배 농민과 마약 거래상 그리고 지역 정부의 묵인 속에 평화롭게 마약이 생산되고 유통되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194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작하면서 밀수업자와 관련 조직들이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경찰이 가끔 생산물을 압수하거나 재배 지역을 불태우는 정도로 대응하긴 했지만 마약 조직을 소탕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1929년부터 1971년까지는 제도혁명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배경은 정부와 마약 조직 간의 공생관계 형성과 마약 경제 확산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콜롬비아나 남미 전역의 불법 조직들과 손을 잡으면서 다양한 불법 품목들이 남미로 유입되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거대한 마약 소비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약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결성되게 됩니다.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대부로 불리는 미겔 앙엘 펠릭스 가야르도 주도에 의해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경찰관인데 경찰 때려치우고 마약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멕시코와 미국을 관통하는 모든 마약 사업을 관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생산과 밀매를 묵인하던 제도혁명당의 장기 집권이 종식되자 민주화가 된 멕시코 정부는 대대적인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공동 창시자인 라파엘 칼로 킨테로가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멕시코와 미국은 협력하면서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섰고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소탕하게 이릅니다. 거의 와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달라하라 카르텔이 소탕되기 직전까지 이르자 각 지역에 있는 과달라하라 카르텔 조직원들의 뿔뿔이 흩어져 자신만의 새로운 마약 카르텔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현재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은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중책 담당자였던 호아킨 구스만이 만든 마약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멕시코 전 지역이 카르텔에 의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출범한 펠리페 칼데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본격적인 마약 조직 소탕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대대적인 마약 조직 소탕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지난 55년간 멕시코에서 실종된 사람이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록되는데 대부분 2006년 시작된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의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강경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지역 치안 활동에 참여시킨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패를 척결하고 마약 조직을 약화시키려고 했죠. 또한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미국의 자본 지원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다수의 마약 조직 수장을 검거한 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칼데론 대통령의 6년 임기 동안 총 4만 7천 명에서 6만 5천 명의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1만 명 가량의 범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칼데론 정부의 강경 대응은 마약 카르텔에 의한 폭력을 격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들이 여기서 더 분열하면서 최소 60개 이상의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간의 지도자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가늘건 싸움의 강도도 거세졌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농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결성할 때도 있었고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탕하면서 잔존 조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카르텔을 만들고 그걸 또 정부가 소탕하면 더 많은 카르텔을 만드는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아킨 구스만과 같은 거물이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계속 상황은 악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부패 문제와 정부의 취약점도 계속 드러나면서 완전 소탕이 힘들 정도로 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8만 5,006명이 사망했다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전 세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르텔끼리 서로 파벌 싸움을 하는 수준이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제는 드론까지 도입해서 배달하고 공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마약 소비 시장과 국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이 틈새 없이 단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3억 5천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불법 물품을 교환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리적 조건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미국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으니 말 다한 거죠. 또한 멕시코 정부의 취약성과 부패 문제도 크게 작용 중입니다. 심지어 1929년부터 1971년까지 마약 생산과 밀매를 용인해주기도 하였고요. 정부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범죄 관련자들이 제대로 검거되고 재판받는 일이 드뭅니다. 심지어 민주화가 되어도 사법, 경찰 당국의 부패
부패 문제가 아직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일이 드물죠. 또한 현재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의 해체와 와해를 목표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일례로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를 지정하려 하자 주권 침해라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멕시코 정부가 총탄 대신 포옹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범죄 조직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 조직 수장을 석방해주기도 했고요. 사실상 멕시코 정부가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당분간 멕시코 카르텔이 상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멕시코 정부도 온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농민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상황이니 멕시코 상황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 알 수 있죠. 또한 멕시코 카르텔은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분야를 다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보카도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입도 있고요. 저가의 운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류 사업도 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멕시코 상황이 좋게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